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엔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정재성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리걸 테크 동향과 로엔 컴퍼니의 사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기회가 있다라는 행사 주제가 리걸 테크의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리걸테크를 수용하고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따 발표할 때 국내와 해외가 얼마나 빠른 큰 격차가 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걸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외 리걸테크의 현황, 세 번째는 국내 리걸테크의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로엔컴퍼니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걸테크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법률을 일컫는 영단어인 리걸과 그 다음에 기술을 일컫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그 단어입니다. 즉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IT, AI 기술들이 접목해서 혁신적인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로스쿨의 리걸테크 연구센터인 코드엑스에 의하면 크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홉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분야는 변호사 검색과 상담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문서 자동화, 그리고 법률 정보 제공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판례 분석이나 검색, 그리고 온라인 분쟁 해결, 그리고 준법 감시 등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수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보시면은 리걸테크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타이틀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한국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꾸준하게 리걸테크를 발전시키고 또 이런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이런 리걸테크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리걸테크 분야의 글로벌 투자 규모가 2016년도에 2,2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는 1조 2,100억 원까지 약 3년 사이에 6배 가까운 투자 규모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수로 봐도 2018년도 기준으로 1,874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11월 기준으로 7,144개의 기업으로 3.8배 가까운 기업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리걸테크 유니콘, 이머징 유니콘을 포함해서 북미에는 20개, 유럽과 아시아에는 각각 3개, 4개의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에서 리걸테크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다양한 유형의 리걸테크 서비스들을 정부에서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포드 코덱스 기준으로 리걸테크 회사들의 전 세계 분포도를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북미와 유럽 위주로 리걸테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소수의 기업들만 있고, 특히 일본과 인도, 중국
미국에는 어느 정도의 리걸테크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로엔 컴퍼니를 비롯해서 딱 두 개의 회사만 코덱스의 리걸테크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는 그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한 4개 기업들이 미국에서 주요 리걸테크 기업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보닷컴이라는 곳은 그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로톡이라는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한 법률 플랫폼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이 됐고 현재 플랫폼에서 97%의 미국 전체 변호사의 97%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상담 그 예약과 그런 서비스들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로톡에서 현재 15분 전화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저희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15분 전화 상담도 아보닷컴에서 15minutes consultation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벤치마크를 해서 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보는 2019년 기준으로 이미 3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리걸줌과 피스컬로트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리걸줌은 작년에 그리고 피스컬로트는 올해 8월에 미 증시에 상장을 한 기업, 리걸테크 기업입니다. 리걸줌은 그 다큐멘트 오토메이션, 즉 법률 문서 자동 작성이라는 그런 그 영역에서 시작해서 전방위 법률 플랫폼으로 확대가 된 회사이고 피스컬로트는 그 법이나 주요 미국의 주요 법이나 판례, 규제 정보 등을 주별로 굉장히 그 많이 제공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서 그 올해 이제 미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리걸줌과 피스컬로트의 그 대표 CEO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리걸줌은 2005년도에 조인해서 2019년도까지 존서라는 한국계 2세 미국인이 대표를 했었고 피스컬로트도 팀 황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대표를 현재도 창업을 했고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로켓로이어도 결국 법률 플랫폼, 법률 상담 플랫폼을 시작해서 전방위로 확대가 된 서비스이고 로켓로이어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도 진출해서 글로벌 법률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벵고시닷컴이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한국말로 변호사닷컴이고 2007년도에 시작한 벵고시닷컴은 14년도에 일본 마더스 시장에 상장을 해서 최고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가 있고 현재 일본 변호사 50% 이상이 가입한 법률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바이트는 영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 플랫폼이고 캐나다의 클리오 그리고 독일의 ARAG 같은 경우도 클리오는 그 로펌을 위한 이제 업무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ARAG는 그 독일의 보험사인데 그 법률 비용 보험 즉 그 의료 시장에 있는 건강보험처럼 법률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매출로 현재는 그 보험사 매출 전체 절반 이상을 법률 비용 보험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글로벌 법률 보험사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IT 기술이 접목돼서 리걸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리걸테크 현황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리걸테크 분야 투자 규모를 보시면은 2016년도에 2200억 원의 글로벌 투자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1조 2천억까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누적 투자 규모가 172.5억 원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20년 이후에 21년도에 로엔컴퍼니가 또 230억 원의 투자를 받고 또 기타 리걸테크 기업들이 소액의 또 투자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투자 규모에 대해 비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수를 봤을 때도 한국의 리걸테크 기업 수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기준으로
협의회 리걸테크 협의회 기준으로 31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리걸테크 유니콘은 하나도 없고요. 그 로엔컴퍼니가 국내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내 리걸테크는 해외 리걸테크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더딘 편인데요. 하지만 성장 잠재력은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그 각 선진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그 주요 수치들을 비교한 것인데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법률 문제에 처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구가 5,100만 명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 3천만 명으로 약 인구수, 즉 법률 서비스의 잠재 고객은 6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바로 위에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시면 한국은 10조 원에 불과하고 미국은 46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는 법률 서비스의 잠재 고객 수는 6배가 차이 나는데 법률 시장의 시장 규모는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46배가 차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1인당 인구수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가 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 수가 133만 명에 달하고 한국은 2022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변호사 수가 32,800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약 10년 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변호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32,000명이 되었고 사실 2011년도 즉 사법고시밖에 없었을 때는 그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가 12,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그 당시에는 이제 12,600명일 때는 4,5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변호사라는 이야기고요. 미국은 그 당시에도 약 250명 중에 한 명이 변호사였습니다. 인구 250명 중에 한 명이 변호사란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변호사들은 이제 그 의뢰인들 중에서 훨씬 그 4,500명 중에 내가 그 사건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국민들은 변호사를 찾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고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인구 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3.5배에서 7.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배경도 결국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보면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그 낮다 보니까 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저희가 또 가지고 왔는데 그 기사에 보시면 나홀로 소송 70%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사람들이 재판에 이제 뭐 법률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가게 되면은 판사는 그 판결을 내릴 때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법리적인 근거에서 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법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논리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게 결국 재판인 겁니다. 근데 나홀로 소송 70%라고 하는 것은 그 민사소송 1심 본안사건 기준으로 그 2020년도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 그 원고와 피고 양쪽 다 변호사가 없이 재판에 들어온 경우가 70%라는 겁니다. 그 10건 중에 7건은 변호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법을 공부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10건 중에 7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고 피고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변호사가 없는 그 사건까지 포함을 하면은 93.1%입니다. 10건 중에 9건은 한쪽은 변호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3%에서 72.6%가 이제 그 양쪽 다 없는 경우인데 약 20%의 경우는 한쪽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는
굉장히 기울어진 재판과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홀로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그 법률 서비스와 그다음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법조 브로커, 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 법조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 소개와 중개와 알선도 굉장히 횡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는 변호사가 없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수임을 하게 되고, 이 브로커를 통한 수임은 결국 그 변호사의 브로커 피까지 얹어져서 그 더 높은 수임료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리걸테크의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그 변호사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 2012년도부터 그 로스쿨 출신, 즉 변호사 시험을 통한 변호사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공급자인 변호사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서 변호사들도 힘들고 국민들도 여전히 정보 비대칭 하에서 변호사를 찾고 도움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오히려 변호사는 늘어났지만 양쪽 다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저희와 같은 리걸테크 회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늘어나고 국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수가 늘어나려면은 법률 서비스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더 대중화가 되고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모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 숫자,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 곱하기 한 변호사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 곱하기 한 사건의 평균 단가를 곱하면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총 규모가 될 겁니다. 이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는 로스쿨을 도입해서 이제 변호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해당하는 평균 수임 단가, 변호사의 수임료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수요는 변호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원래 한 번 할 사건을 두 번, 세 번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사건 수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단가가 경쟁이 치열해서 단가가 떨어지니까 시장의 규모가 커지지 않으니 변호사들도 힘들고 또 국민들도 여전히 정보 비대칭과 접근성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운데 한 변호사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 즉 변호사들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즉 변호사 그 한 분이 결국은 예전에 한 사건 처리하던 시간에 세 사건, 네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면은 결국 시장 규모도 커지고 변호사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수, 즉 대한민국 변호사 수 곱하기 한 변호사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 이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재판장에 설 수 있는, 아까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결국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리걸테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리걸테크의 뭐 최근에 기사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 그림자 규제로 인해서 성장 길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그 로엔컴퍼니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다고 저도 전에 들었었는데,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법인 설립을 해서 2012년도 7월에 법인 설립을 한 만 1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성장시켜왔고, 저희가 작년 5월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광고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변호사 로톡을 쓰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 월 변호사 숫자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역성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성장해오던 회사였고,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같은 변호사 단체도 저희의 존재를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유권 해석에서도 로톡을 통한 광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었습니다. 그 전에 2015년도, 1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저희를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두 번 다 이제 무혐의를 받았었고, 또 2020년도에 세 번째 고발 역시 무혐의 판단을 받은 합법을 판단을 받은 서비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과기부, 중기부 등에서도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 서비스임을 여러 차례 공표를 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단체는 결국 로톡을 불법으로 전제, 합법인 서비스를 불법으로 전제하고 그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규제하겠다는, 결국 로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규제해서 이 리걸테크의 성장을 막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런 행보들을 해왔고, 그래서 그 결과 공정위에서는 그런 징계를 하겠다는 걸로 그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작년에 새롭게 만든 변호사협회 내부의 광고 규정이 그 핵심적인 규정의 위헌이라는 판단을 올해 5월에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 단체는 계속해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IT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런 서비스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느냐, 그리고 국민의 편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뭐 정부나 공공기관의 판단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법률 플랫폼에 대한 이용 의향이나 또는 로톡이 아니었으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그 영향이 본인의 이제 본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결론이 그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국민들, 의뢰인들인 이제 법률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법률 시장 IT 도입은 그 피할 수 없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 그 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로톡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그 다른 이제 매체나 플랫폼들과 이제 이런 여러 플랫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플랫폼들끼리도 경쟁이 돼서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에 이런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 이런 리걸테크 동향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은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리걸테크가 빠르게 그 도입이 되어서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급자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 다양한 의원분들이 그 리걸테크는 그 국민 편익 관점에서 그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자 규제나 그리고 그 기득권들과 이제 다툼에서 훨씬 더 힘을 그 내고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앤컴퍼니는 이런 그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이제 정부 공공기관의 여러 이제 응원과 그런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그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리걸테크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알려진 서비스는 로톡이라는 서비스로 법률 플랫폼, 법률 상담 플랫폼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그 스탠포드 코덱스에서 이야기하는 리걸 마켓플레이스고, 그 이외에 리걸 다큐멘트 오토메이션, 즉 법률 문서 작성이나 리걸 프랙티스 매니지먼트, 즉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고객관리, 사건관리, 문서관리, 기일관리 같은 로펌의 업무용 솔루션 시장으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은 의료시장에서는 이미 20, 30년 전부터 그 전자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종이차트로 가나다 순으로 환자 기록 관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다 그 병원용 솔루션 회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 리걸 리서치와 리걸 애널리틱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법률 정보와 판결문 정보들을 그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빠르게 찾고
그리고 수백, 수천만 건 또는 수억 건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본인의 사건에서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소송 전략들을 그 과거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들이 리걸 리서치와 애널리틱스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로엔컴퍼니도 결국 IT 기술이 그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이 두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리소스를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서비스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로톡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법률 상담 플랫폼, 변호사를 직접 찾고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하고 하는 서비스이고, 빅케이스는 저희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로 올해 1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약 330만 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검색에서도 다양한 AI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본인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와 유사한 판결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는 그 법률 전문 인터넷 미디어의 로톡 뉴스라는 언론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톡 뉴스는 현재 네이버 다음에 그 제휴된 언론사로 뉴스 섹션에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 베네핏 프로그램과 로톡 비즈라고 하는 기업 법무팀과 중대형 로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도 런칭을 해서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로톡이라는 서비스는 그 저희가 단순히 상담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서 그 상담을 예약하는 것이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 상담, 30분 방문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상담 서비스의 비용은 의뢰인이 결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1원도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고 100% 변호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수익 모델은 월 정액 광고료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면 상단에 이제 광고 영역이 노출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법률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키워드마다 상단에 광고 영역이 존재하고, 분야마다 월 정액으로 한 분야당 최대 25만 원 정도의 저렴한 광고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로톡에는 활동하는 변호사님들은 그 개인 변호사님들, 개인 개업 변호사님들, 특히 청년 변호사님들이 대다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변호사 전체 변호사 로톡 회원 변호사 중에 70-80%가 청년 변호사로, 직접 본인들이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의뢰인들을 만나고 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을 키워가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상담 사례나 또는 포스트, 동영상 등을 통해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그 본인과 유사한 사건의 해결책들을 컨텐츠를 통해서도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케이스는 현재 330만 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최다 판결문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판결문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 서면으로 검색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냥 문장이나 문단으로 검색을 해도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AI 요점 정리라고 해서 핵심적인 요점들을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해서 빠르게 판결문을 이해하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 시장에서 변호사나 이제 법조 전문 인력들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이제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셔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이제 더 저희가 검색을 해서 유사한 판결문을 찾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그 판결을 분석하고 소송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발전적인 모습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뭐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국, 아까 리걸테크가 발전해 있는 미국, 미주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이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사건을 어느 주에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과거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타 서비스로 형량 예측 서비스라는 것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40여만 건의 형사 1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형량 통계 데이터를 구축해서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 이 범죄에 대해서 그 과거 10년 동안에 판결문의 그 형량 추이를 저희가 통계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했고, 거기서 변호사용 전용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변호사님들은 형량 통계 중에서 좀 높은 형량이 나온 것과 좀 낮은 형량이 나온 것들에 대한 이유를 그 판결문을 열람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까지 저희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형량 예측 서비스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형량을 예측하는 저지먼트에 저희가 참여를 한 것은 아니고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는데, 그 변호사 단체에서는 또 형량을 저희가 예측한다라는 그 워딩에 집중을 해서 그 작년에 새로 규정을 만들 때 형량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변호사들이 참여를 하면, 그런 회사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아쉽게도 저희가 작년 9월에 그 규정이 그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시점에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그래도 국민들과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빅케이스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형량 예측이라는 워딩을 제외하고 다시 재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제 내년에 저희가 빅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적인 서비스는 과거에 이제 수천 수억 건의 판결문을 사실 변호사 개개인들이 경험에 근거해서 이 판결을, 과거의 판결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그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수백 수천 건의 레퍼런스가 어떤 판결들이 내려졌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본인 법률 문제를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출시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리걸테크의 도입은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해외 리걸테크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사실 굉장히 늦은 편인데, 빠르게 쫓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사실 법의 규제도 아니고 사실 협단체의 그림자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30여 개 이제 리걸테크 협의회에서도 저희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그나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더 많은 사실 잠재력 있는 리걸테크 회사들이 꽃도 피지 못하고 이제 시작도 못하고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리걸테크 회사는, 리걸테크 서비스는 사실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면은 그 법의 규제는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이런 그림자 규제로 인해서 그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이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그 미치는 것은 사실 빠르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과 이런 그림자 규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그 같이 마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앤컴퍼니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리걸테크 영역으로 확대해서 그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좀 부가가치가, 그래서 변호사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IT 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서비스 시장을 만드는데 그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